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다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해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 현재 양당 독점 정치 타파와 민주당의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의 변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이제 낯선 집이 된 사람들은 원칙과 상식 3명의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창당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탈당이 더 이어질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남은 자나 떠난 자, 떠나려다 남은 자 모두 민주당에 남겨진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과 통합의 정치, 상생을 지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가 옳은가라는 것을 모르진 않을 텐데 방식을 달리한 이들이 어떻게 옳은 정치의 가치를 지켜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총선 90일을 막 앞두고 있습니다. 90일을 앞두고 선거법상 제한되는 내용들 정리해드리죠.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네,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광양시 농민회가 지역 농협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 장려금을 농민들에게 전액 돌려줘야 한다면서 농민의 연맹 차원의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어요. 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 전남연맹 광양시 농민회가 지역 농민들을 대상, 이 농협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 장려금을 농민들에게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맹 차원의 투쟁을 예고하면서 지역 농협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 농민회 측은 지역 농민들이 20여 년 가까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지역 농협으로부터 출하 장려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지역 농협의 경우 대부분 출하 장려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내 지역 농협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농민회 측은 지역 농협에서 출하 장려금과 별도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출하 장려금은 출하 장려금으로 명시되어 지원되는 것이 옳다며 지역 농협들의 출하 장려금 지급을 원래 명목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농민회 측은 인근 순천시의 경우도 장목반 단체에 출하 장려금을 지급했고 10여 년 전부터는 이 농가에 직접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광양시도 다른 지역들과 형평성에 맞춰 출하 장려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 농민회 측은 이 농협법에 반드시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라는 조항은 없지만 이 농민들이 요구하면 출하금을 지급하고 요구를 안 하면 안 주는 허점이 있다며 광양시 농민회가 갓 출범하고 첫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작은 지원금이라도 농민들의 몫을 찾아주기 위해 나서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 농민회는 지난해 10월에 출범했고 이 1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출하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 농협들을 대상으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 농민회의 농민들에 대한 출하 장려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 지역 농협들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광양시 농민회 출범과 함께 지역 농민들에 대한 출하 장려금 지급 요구가 나오자 지역의 농협들은 지역 농민회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농협 측은 출하 장려금이란 상대적으로 규모화나 가격의 협상력, 물류 수송 등의 체계를 갖춘 농협에서 개인 농가 출하에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업무를 대행하고 도매 시장은 수수료 일부를 단체와 농협에 환급해 주는 제도로 농가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광양 지역 일부 농협에서는 언론을 통해 농협 수익으로 잡히는 이익금은 연말에 모두 합쳐져 연말 결산을 통해 배당금으로 농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모든 이익금이 조합원들에게 환원되고 있고 지역 일부 장목반 등의 출하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농민회가 지역 농협들을 다 싸잡아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은 농민회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조합별로 경영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출하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농민회가 농협이 농가들에게 줄 것을 가로채간다는 주장은 실정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농민회의 인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농민회와 농협의 입장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지역 농민회의 무리한 요구인지 아니면 농협의 책임 회피인지 적어도 CCBB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어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순 사건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에 편향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이 됐다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여순항쟁 유족회 회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상경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정부의 여순 사건 진상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인적 구성을 두고 지역 유족회나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기획단 인적 구성에 대한 상경 항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여순 항쟁 전국 유족 총연합 회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제 국회와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편향된 비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지역 유족회의 릴레이 성명서 발표에도 정부의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유족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여순 사건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항의를 전달했는데요. 유족들은 기획단에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이력이 있는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자칫 민간인 희생보다 진압군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유족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기획단에 과거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국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에서 진상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기획단의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유족회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중립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올바른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약속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예, 유족회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획단이 위촉식을 강행하고 운영 규칙을 통과했는데 이번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미술인들의 수건 사업인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7년의 미술관 개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여수시가 지역 미술인들의 그동안의 오랜 수건 사업인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지난주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김종기 여수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국 단위의 공모와 추천을 통해 미술, 전시, 운영, 건축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 시립미술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추진위는 미술관 건립추진사업의 방향이나 설계, 용역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고 미술관의 전시 공간 계획이나 전시 공사 등에 관한 사항,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시립미술관은 지난 2020년에 예울마루 망마공원으로 건립 부지가 확정됐고 지난해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280억의 사업비가 이미 확보됐어요. 네, 여수시립미술관은 진행자님 말씀대로 지난 2020년에 사업 부지가 확정되었고 지난해 5월에는 문체부에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최종 심사에 통과하면서 사업비 28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시립미술관이 남도예술의 랜드마크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립 시작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계획 수립과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립미술관 오는 2027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7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오늘이 총선 전 딱 90일이 됩니다. 90일이 딱 남아있는데 오늘부터 선거법상 제한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제한되는 내용에 따라서 선관위가 단속도 강화한다고 하니까 유권자들께서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계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4월 10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90일이 남아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얼마나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을까요? 네, 이제 오늘 08시 기준으로 모두 4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현재 선거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목포 6, 여수 갑 2, 여수 을 3, 순천 4, 광양 4, 나주 5, 영광 3, 장흥 5, 해남 6, 무안 4입니다. 예. 오늘이 선거일 전 90일인데 오늘부터 제한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좀 말씀 주실까요? 네, 이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이제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딥페이크 영상이 있는데요. 이제 작년 12월 28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칙에 따라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부터 이제 금지가 되고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 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는 AI 감별반을 오늘부터 조기 편성 운영을 하고요. 시도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두세 명씩 확대 운영합니다. 예, 요즘에 뭐 SNS 같은 거 보면 국회의원분들 특히 이제 의정보고회다 뭐다 해서 모임이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 제한되는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 인사말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상시 전송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때는 이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언론사, 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 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의하실 점은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간 중에 선거 구민에게 의정 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의정보고회는 아닌데 뭐 우편도 아니고 문자나 그 카톡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할 수 있는 사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서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고요. 예. 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언론사 및 정당의 홈페이지 등 누구든지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토론방 등의 의정 보고서를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할 수 없는 사례는 이제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간에 그 지역 주민에게 의정 보고서를 배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 등을 발송을 하거나 이제 또 이제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간 중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의정 보고서를 보여주고 의원으로서 활동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 보고회만큼이나 요즘 또 자주 하는 게 뭐 출마가 예상된다거나 예비 후보자분들의 그 출판 기념회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그 시점으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하는데 관련돼서도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누구든지 이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사람과 관련 있는 이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이제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도 다 금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례하고 할 수 없는 사례가 있는데요. 예. 할 수 있는 사례는 서적의 표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해서 서적을 출간하거나 이제 판매업자가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통상적으로 판매해오던 방법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고요. 선거기간이 아닌 때 출판기념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일반 저소에 사인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할 수 없는 사례는 선거사무소에서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거나 이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제 서적을 출간하거나 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뭐 잡지 광고에 나오는 행위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도 이제 선거일 중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례는 이제 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사업 광고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고요. 이제 출판사가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 등의 판매를 위해서 영업활동 일환으로 인터넷 배너 광고, 키워드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건 이제 할 수 없는 사례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이제 할 수 없는 사례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 간증, 건강, 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요. 또 이제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판사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저서에 관한 독후감 이벤트를 뭐 선거구민 학생들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행위도 이런 것도 이제 다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 중에 공무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네. 그 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 공직선거법 53조를 보시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이제 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하려면 지역구는 이제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까지고요.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때 이제 다만 이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또 후보자 등 입후보 제안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 외에 선거 사무 관계자의 직무도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제60조인데요.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입니다. 이제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네. 아직 선거구 이제 개편과 그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서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해서 그 뜻을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확한 투개표 관리에 더욱 힘을 쓸 것입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생성형 AI를 이용한 허위 정보의 작성과 유포 등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 범죄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때 제공하면서 정책 선거를 촉진해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겠습니다. 선관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서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를 신뢰하는 통합과 화합의 선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윤현정 공보계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는 이번 주 주제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고심이 깊습니다. 뭐 폐교는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은 줄고 있고 뭐 이래서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 오늘 긍정적인 폐교 활용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폐교 얘기를 하면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사실 뭐 현실이기도 하고요. 뭐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휴교하는 학교, 또 휴교가 길어지다 보면 폐교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 많다 보니까 섬에 있는 학교들도 점점 문을 닫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배 타고 뭐 다른 데 등교하러 간다 뭐 이런 취재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조금 시선을 달리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폐교를 좀 잘 활용한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 예. 저희가 두 사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방송에 좀 보도가 나갔었는데 나진초등학교 용창분교라고 여수에 있는 이 분교인데 실내 놀이터가 됐어요? 네, 맞아요.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됐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키즈카페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근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키즈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거든요. 3월부터 한다더군요. 네, 안전점검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르면 2월, 좀 늦으면 3월부터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이 놀이터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벌써 찾아오신다고요? 네네네. 와.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인근 뭐 순천이랑 좀 비교했을 때도 사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고 많지 않아요. 실내는 특히 더. 그렇죠. 예. 상업용 뭐 키즈 카페도 그렇게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이게 화양면 쪽에 있는데 화양면 초입이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도심 지역이랑 그렇게 멀지가 않군요. 그렇죠. 시청에서도 10분 안에 접근이 가능하고 또 이제 무선지구 개발이 이제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쪽에 개발이 되면 아마 학교,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는데 또 무선지구랑도 가까우니까 이용객들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폐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여수시가 무상으로 1년 임대를 받았어요. 아~ 그리고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대요. 예. 근데 이제 여수시는 일단 무상 임대를 하고 뭐 연장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잘 정착이 된다면 결국에 이 폐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여수시가 사들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매입을 해가지고 또 운동장 같은 공간은 아직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또 한번 맞춰보려고 조성해보려고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많이 와서 그 키즈 실내 놀이터가 활성화되면은 뭐 어른들을 위한 뭐 카페랄지 뭐 이런 공간도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또 활용 방안이 또 확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2월에서 3월쯤 이제 문을 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가시면 안 된다는 거. 가보셔야 이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안전점검을 헛걸음 하실 수 있으니까. 예, 2월 최소 2월 혹은 3월에 이제 문 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활용 긍정적인 사례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사례입니까? 광양 사례를 또 한 가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 사라실 예술촌이라고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용선 아나운서도 알고 계시죠? 예예. 예. 이게 16년도에 이제 폐교를 예술촌으로 바꾼 사례인데 뭐 고흥 지역에서도 뭐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폐교도 있고 네네. 예, 뭐 그렇게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긴 하죠. 근데 이 광양 같은 경우는 벌써
개관한 지가 8년이 됐어요. 예. 저는 꽤 이렇게 폐교를 오랫동안 이제 잘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지금 정착을 한 사례잖아요. 예. 이게 오랜 기간 8년까지 운영을 잘해왔고 또 특히 코로나19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위기를 딛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때 지금 연간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이 사라실 예술촌을 방문하는데 일단 이곳은 뭐 지역 예술인들에게도 창작 기회를 주고 또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문화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갔을 때 어린이집에서 와가지고 도자기 뭐 그릇 만들기 이런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이곳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시기 때는 조금 아무래도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또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나 보조금으로 운영도 되지만 예.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지 적자가 아니어야지 예.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코로나19 시기는 어떻게 버텼냐 했더니 자체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했대요. 그리고 뭐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는 키트 같은 것들도 개발하고 맞아 기억나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작년부터는 그 운영 비용을 또 2억 정도를 광양시의 지원을 받고 있대요. 그 2억의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조금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자체도 합심을 하고 또 주민들도 이 공간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 예술촌을 이끌어가는 분들에 대한 의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폐교를 잘 활용한 케이스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사라실 예술촌의 지역민들 반응은 뭐 긍정적이다 말씀 주셨는데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나진 초등학교 분교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그 인근 지역민들은 또 어떤 반응이에요? 일단 썰렁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었던 폐교보다 당연히 뭐라도 돼서 이용가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약간 시골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분위기가 조금 그랬다면 또 아이들 놀이터가 되면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만큼 방문객도 늘어나고 하니까 농촌마을에 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고흥의 김수학 현장 또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금 제철 맞아서 김 생산이 한창인데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김이 열풍이잖아요. 맞아요. K푸드에 또 대표가 됐어요. 맞습니다. 검은 반도체라고 할 정도로 수출도 수출이고 너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이 그런 수출에 힘입어가지고 고흥 김 수확도 되게 지금 작황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작황도 좋고 입판량도 좋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도 좋고 가격도 좋아요. 그래서 어민들 입장에서는 올해 너무 기분 좋은 한 해를 시작하게 된 셈이죠. 네. 그래서 발포 입판장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때 한 30여 척 정도가 새벽에 이제 김을 수확해가지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11시 딱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김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에 경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흥 같은 경우는 지금 120kg당 최고 21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가격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물량도 많대요. 진도 뭐 이쪽에서도 서해 쪽에서도 김이 이제 생산되기는 하는데 네. 거기는 올해 좀 지난해 해가지고 개병 그다음에 고소온 피해가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고흥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런 피해를 좀 비껴갔대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김 길이라든지 이런 그 품질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수확량도 꽤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까지 김 수확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앞으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대요. 또 이제 수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생육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또 정리해보죠.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아동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요. 어른들이 봤을 때 도를 넘는 행동이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장난처럼 여겨지면서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얼마 전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쇠구슬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 범인은 지난 12월 30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지름 1cm 쇠구슬을 던져서 차량을 파손했는데요. 이 사건이 있기 전 같은 달 11일 같은 아파트 단지 한 가정 창문에 쇠구슬을 던져 파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검찰은 아파트 CCTV를 통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이 두 명을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는데요. 이들은 누가 더 멀리 던질 수 있는지 장난으로 쇠구슬을 던졌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네,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이들이 장난을 여기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가 크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게 되게 그 무기잖아요, 무기.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만 해도 다 인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다, 나쁘다, 위험하다 그거를 그냥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요새 애들 엄청 빠르잖아요. 그걸 해서 깨졌으면 저희 같으면 막 무섭거나 무슨 이렇게 할 건데 그걸 또 했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나 위험한 상황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조금씩 지도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거 이런 거는. 예, 장난 삼아서 멀리 던지기 시합을 했던 쇠구슬이 학생들에게는 형사처벌로 돌아왔다고요? 네, 이번 사건의 학생들은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현재 수사가 끝나고요, 송치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촉법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가 많이 접했던 사건 중에 고층 아파트나 옥상에서 물건을 던져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도 있고요. 맞아요. 또 장난 전화로 폭발물 협박이나 욕설을 하는 사건도 있고요. 재미삼아 되는 화재 사건들도 있습니다. 뭐 단순한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사건들인데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만큼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쇠구슬을 던져 차량이나 창문이 파손된 경우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얼마 전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8살 초등학생이 아파트 복도 방화문에 괴어놓은 돌멩이를 던져서 이 아파트 공동 현관 계단을 오르는 70대 노인이 그제 사망을 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네, 이 돌을 던진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 졌다고 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사건 당시 누구 탓을 해야 할지 아이의 부모를 탓할지 아이를 탓할지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는데요. 예.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후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면서 심각한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 교육뿐 아니라 범죄 이후에도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장난삼아 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보면은 애들은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목적을 두고 했을 것 같은데 멀리 던지기를 하지만 저 차에 맞추기를 하지 않았을 애들 생각에서는 별로 위험하다고 느끼지를 않는 것 같은데 애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 하도 그런 일들도 많고 애들 생각으로는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개념이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 한번 해가지고 이거를 제재가 갔었으면은 안 했을 텐데 안 걸려놓으니까 또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게 꼭 뭔가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얘네들한테 잘못을 했으면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보다 자신들의 재미와 흥미가 더 중요하니까 학교폭력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상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교육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법에 저촉받아서 애들을 구속하진 않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 어떤 교육 시간은 할당량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또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시간. 이렇게 촉법 소년 사건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법적인 보완도 꼭 필요하지만요. 그에 앞서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교육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예, 교화의 대상이긴 하죠. 예. 자,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 가져오셨습니까?
먼저 개 식용 금지법 이야기부터 가져왔습니다. 예. 앞으로 개고기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난 8일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할 수 없게 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개를 키우거나 유통을 시키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당장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업종을 바꿀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주겠다는지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읽히는데 네. 관련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개고기를 팔아온 업장에서는 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진짜로 올 것이 왔다. 생존권을 좀 빼앗긴 기분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예. 정부는 뭐 이 3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보상 방안을 또 논의할 계획이고요.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600여 곳이고 개 농장은 1,150여 곳, 농장에 있는 개는 52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주장대로 보상을 해준다면 보상비만 1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예. 정부는 좀 과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뭐 전남 지역도 뉴스를 보니까 관련 업계가 뭐 100여 군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외신들도 이번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해묵은 주제이지만 외국에서는 좀 신선한 뉴스로 다가왔는지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미국 CNN은 개 식용 금지법 통과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래요. 개 식용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또 영국 BBC도 보신탕 식당가를 직접 현장 취재를 하면서 찬반 논란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동물 보호 단체를 중심으로는 이런 날도 오네 라면서 격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복날 개고기 보신탕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콜드의 Your Dog Loves You 가져왔습니다. 네, 송유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이 노래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네, 개에 관한 이야기, 나아가서 반려동물 이야기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예? 최근 한 국내 유튜버가 복제견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되면서 동물 복제 이슈가 참 뜨거워졌습니다. 원래 그 유튜브에 주인과 함께 자주 등장했던 사모예드 강아지가 2022년 11월 사고로 숨지면서 주인은 유튜브를 잠정 중단했는데요. 최근 다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숨진 반려견을 복제한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 있었고요. 유튜버의 숨진 개는 두 마리의 복제견으로 돌아왔고 유튜브는 복제에 대해서 펫 로스 증후군을 극복할 만한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복제견을? 네. 예. 이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잃은 슬픔 이른바 펫 로스 경험해 보셨죠? 예예예. 예, 예.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2-3년 전쯤 네 있는데 정말 충분히 뭐 이해가 간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예. 상실감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복제는 좀 섣부르다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복제가 합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가 있다는 것도 좀 생소하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우선 예. 현행법상 동물 반려동물 복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재할 법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는 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불법은 아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현재 미국 중국도 같은 상황이고요. 동물 복제 민간 업체는 홈페이지에 금액과 함께 뭐 복제를 위한 준비 반려동물 사체 보관법까지 자세히 기재가 돼 있었고요. 복제 금액은 대략 6,500만 원 정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이 반려견 벤지를 복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뭐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논란입니다. 예. 생명을 복제하는 그 자체로도 옳지 않다는 시선이 많을 뿐더러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복제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 어떤 이야기예요? 우선 2005년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그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반려견 한 마리를 복제를 하려면 우선 죽은 반려견의 체세포와 난자를 채취할 개 그리고 대리모가 되어줄 개가 각각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난자가 최소 뭐 한 50개 정도는 필요하대요. 그래서 수십 마리의 암컷 개가 난자 채취의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수정되지 않은 난자를 채취를 한 다음에 기존 유전 정보를 삭제하고 그 죽은 반려견 유전 정보를 체세포에서 가져온 핵을 주입을 한 다음에 예. 이 배아를 다시 대리모견에 착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리모견이 아기를 낳는 예. 그래서 반려견 복제견을 이제 출산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자 채취견 그리고 대리모견은 평생 이 복제의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예. 때문에 동물권 단체를 중심으로는 반려동물을 복제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희생하도록 하는 게 과연 윤리적인가 라는 이런 의문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복제된 동물은 그러면은 완벽하게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김새는 뭐 거의 똑같이 태어납니다. 예. 대신 여러 개의 그 난자를 썼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태어날 수가 있고요. 일란성 쌍둥이들이 그렇듯이 성격까지 완벽히 같을 순 없다고 합니다. 예. 자신의 반려견을 복제한 미국의 한 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강아지로 복제가 돼서 개의 모습을 복제할 수 있지만 영혼은 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말씀 뭐 드린 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지금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미래도 숙제로 남아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고요. 그러게요. 자, 이 주제에는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네, 임창정의 날 닮은 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1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